안녕하세요. 캐릭터가 오브젝트 D로 갔을 때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넣을 스크립트 하나와 오브젝트에 넣을 스크립트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며 작성된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에 넣을 스크립트인데 이름은 hide able objec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크립트의 주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숨겨야 할 오브젝트와 콜라이더를 두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해주기 위해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초기화는 씬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진 오브젝트와 콜라이더를 확인해서 초기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고 null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 콜라이더들을 다시 넣어줍니다. 카메라 스크립트에 적용해줄 함수인데 지정해준 콜라이더를 확인해서 오브젝트가 있다면 카메라 쪽으로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서 오브젝트를 표시해줄지 숨길지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넣을 스크립트입니다. 이름은 오브젝트 하이딩 카메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라볼 대상인 타겟 변수, 가려진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둥근 캐스트의 반지름을 확인해서 조절해줄 변수를 작성해줍니다. 레이 캐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담아두는 것과 오브젝트 정보를 담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해줍니다.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tPlayer 변수도 작성합니다. 레이트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표시 유무를 작동하게 해줍니다.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찾지 못했다면 찾아서 위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겟과 카메라의 거리와 방향을 적용해 줍니다. 실수로 플레이어의 뒤에 오브젝트가 부딪히지 않도록 목표물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오브젝트들의 리스트를 초기화해 줍니다. 플레이어랑 부딪히는 물체가 트리거를 히트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숨길 수 있는 오브젝트를 모읍니다. 오브젝트가 등록되어졌는지 확인해서 숨기는 부분과 표시해야 하는 부분을 넣어주고 이걸 교환해서 넣어줍니다. 씬으로 돌아와 카메라에 오브젝트 하이딩 카메라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숨겨야 할 오브젝트에는 콜라이더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하이드 에이블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와 콜라이더를 넣어줍니다. 실행을 해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줍니다. 만약 오브젝트와 거리가 있음에도 숨겨지게 되는 경우 오브젝트 하이딩 카메라 스크립트에 스피어 캐스트 라디우스 값을 조절해 적절한 값을 찾아줍니다. 다음은 메시 컴바이너 에셋을 이용했을 때 게임 플레이 시 사용 방법입니다. 벽을 하나로 묶기 위해 4개의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콜라이더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벽이 될 오브젝트의 콜라이더는 삭제해주고 각각 빈 오브젝트에 넣어줍니다. 시작 시 메시 컴바이너가 작동하게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빈 오브젝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각각의 벽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캐릭터가 벽 뒤로 숨겨졌을 때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